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채가 듬뿍 들어간 새우볶음밥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우는 요즘 알새우 이렇게 까서 한 묶음씩 파는 게 있습니다.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면은 얼어뜬 게 사르르 녹으면서 해동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물기를 쭉 빼서 준비해 주시고요. 개인 따라서 먹을 양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. 저는 여기에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. 양파가 작은 거 반개 들어갈 거고요. 파프리카 4분의 1조, 피망이 반개, 당근 약간 들어갈 거예요. 대파 얇은 거 작은 걸로 한 줄, 계란 두 개 준비했습니다. 양파는 좀 많이 넣어 드시면 좋죠. 이렇게 중간 크기로 반개를 준비하셔서 얇게 썰어주세요. 파는 쫑쫑 썰어줍니다. 파프리카 반 개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파프리카는 당근이 들어가고 하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. 넣어서 드시면 건강에 좋고 맛도 좋죠. 당근 약간만 넣겠습니다. 당근 4분의 1쪽 정도 썰었습니다. 야채는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계란 두 개를 풀어주겠습니다. 팬이 달궈지면 올리브유를 살짝 넣고 눌러주세요. 계란을 먼저 익혀주세요. 살살 저어주세요. 천천히 계란을 먼저 볶아주시면 됩니다. 계란에는 따로 간을 안 해도 괜찮아요. 올리브유를 두 숟가락 정도 충분히 넣어주세요. 야채를 파하고 양파를 먼저 볶아줍니다. 당근 넣어주시고요. 파프리카, 피망 다 넣어주세요. 야채를 살짝 볶아주시다가 야채는 한쪽으로 쭉 밀어주시고요. 새우를 넣어주세요. 새우를 넣으시고 나서 생강술이나 미림이나 뭐 소주도 괜찮아요. 한 숟가락 정도를 이 새우 비린내를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저는 생강술을 넣습니다. 양은 잡냄새가 싹 없어지죠.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요. 새우가 익었으면 야채를 다시 섞어줍니다. 이쯤에서 밥을 넣을 건데요. 밥을 저는 2인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두 공기를 넣을 거예요. 밥 두 공기 넣어주시고요. 잘 섞어주시면서 여기에 간은 구운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굴소스가 한 숟가락 들어갈 거예요. 간은 많이 잡지 마세요. 여기에 또 들어갈 게 있습니다. 들어가는 게 카레가루예요. 두 숟가락만 딱 넣어주세요. 카레가루를 넣게 되면 은은하게 향도 좋지만 새우의 잡냄새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아이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. 골고루 섞어주시고요. 여기서 불을 꺼주시고요. 계란 볶아놓은 걸 마저 넣어주세요. 참기름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. 고소한 맛이 배가 되죠. 골고루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. 네, 오늘은 향긋한 카레를 넣고 새우볶음밥을 해봤습니다.
세월이 통통 터지는 게 주말 한 끼는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기시면 애들도 잘 먹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주 맛있어요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